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오늘 갖고 온 차는 기존 오너들이 화장실로 뛰어가고 있어요. 너무 막 배가 아파서. 왜 뛰어가는 줄 알아요? 이게 너무 예뻐서.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이번 연도 초에나 막 받으신 분들은 요게 딱 나온 걸 보고 어머 좀만 더 기다릴걸, 어머 6개월만 더 기다릴걸,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게 이제 엄청난 옵션들이 더 들어갔는데요. 이 옵션들 돈 주고라도 추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차 다시 바꿀게요. 막 별의별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그 정도로 상품성이 개선돼서 나온 여러분들,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이 색깔 플루톤 블루라 그러는데 이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렇죠. 이 나무 사이에 이 색깔. 제가 오늘 이 셀토스를 봤더니 스포티지 잡아먹게 생겼네. 거의 형님들을 지금 잡으려고 나왔어요. 또 실차주분을 모셔놓고 정말 이 차의 장단점이라든지 토레스랑 또 가격이 비슷한데 토레스 말고 왜 이 차를 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또 실차주를 만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차주분을 모셨는데 나이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23살입니다 올해. 아 23? 네. 카포로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20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카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요 차는 어떤 등급으로 해서 사신 거예요? 일단은 1.6 터보 등급에서 시그니처 그래비티 최고 등급이네. 네, 최고 등급. 네. 그리고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컴포트, 그리고 10.5인치 내비게이션, HUD 팩, 그리고 모니터링 팩, 이렇게 총 5개. 영업사원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지? 나보다 잘 외우는데? 사륜은 안 넣었네요? 네, 사륜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아, 왜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아, 쓸 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요 가격대에 또 살 수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네. 토레스 있고, 그리고 요 위에 바로 스포티지도 있고. 네, 스포티지. 네, 근데 뭐 셀토스를 고른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스포티지는 네. 제가 처음에 계약을 했었는데. 아, 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얼마나 오래 걸려요? 제가 계약했을 당시 하이브리드가 18개월 정도. 18개월? 네. 야, 다 미쳤어. 요즘은 다 하이브리드는 다 18개월이야, 기본. 네. 가솔린으로 선회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12개월. 토레스가 출시됐을 때, 주변 사람들 차라리 토레스를 사라. 사실 권유를 많이 했었어요. 아, 네네. 예쁜 건 예쁜데, 저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딜러분께도 죄송했고. 아.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약간 토레스 같은 묵직한 SUV보다는 이런 셀토스 같은 도심형 SUV를 좀 뭔가 원했어요. 이렇게 통통 튄 느낌의 이렇게 좀 뭔가 개성 있고. 네. 일단은 차를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구형 오너분들은 맨 처음에 요 농협 마크 바뀌는 것만 기다려서 막 1, 2월 달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2개월이고 3개월이고 기다렸다. 아, 드디어 농협 마크로 해서 나왔다 했는데 몇 개월 더 기다리니까 갑자기 이제 다 바뀌어서 나왔네. 이러니까 다들 배 아파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가신 분들 봤죠? 아까 구형 오너분들. 그렇죠. 아, 화장실 줄 서 있어요 지금. 요 등이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요게 생각보다 크게 변화는 아닌데 많이 이쁘네요 이쪽이. 네. 구형 셀토스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소형 SUV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중형 느낌이 나요. 요쪽이 다 이제 이렇게 메탈 색깔 크롬으로 돼 있어요. 요쪽이랑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 다 이제 검메탈 색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 휠 한번 보세요. 요쪽 부분까지 다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됐네. 네. 요 바다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생각보다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일반 모델들은 다 그냥 크롬이거든요. 요 블랙 색상이 들어가서 여기랑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모습이죠. 기존 구형 오너분들 웁니다. 울어요. 이제 요즘 대세인 거 아시죠? 이 한 줄 라인. 이것도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이라 요쪽 부분까지도 이제 색깔이 이렇게 변한 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화장실로 뛰어가십시오. 기존 구형 오너분들. 잔당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잔당 트렁크. 요게 진짜 이거 없으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추가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 땡볕 여름에 이거 세워놨다가 이거 트렁크 열다 손 다 뛰어. 네. 이렇게 하다가 뛰어. 뭔지 알죠? 네. 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손 댈 일이 있어요? 네, 손이 항상 깨끗해요. 요 정도 짐이면은 뭐, 아, 요 밑에 공간 또 난리 난다. 요쪽 공간도 엄청 크네요. 요 트렁크 공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깊어졌지? 근데 거의 트렁크에는 물건을 많이 안 실으세요? 물건은 아직까지는 많이 실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 채널은 좀 위가 좀 뭔가 잡다한 것들이 나와야 유튜브 각 좀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양말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먹다 남은 술병 이런 거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술, 담배를 전부 안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발음분이 나오다니. 점점 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쪽 이제 후미등도 다 바뀌었는데 진짜 멋있게 바뀌었다. 확실히 이건 진짜 풀체인지라고 해야 돼요. 뒷모습은. 그래서 여기 라인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쭉 페이스리프트 모델 되기 이전에 셀토스도 소카나 그린카 같은 카셔링 업체를 통해서 네. 한 5번 정도 타봤는데 확실히 체감되는 게 일단 뒷모습이 웅장해진 게. 아, 그렇죠. 외관 디자인이 바뀌니까 내가 네. 안에서 차를 탈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와, 괜찮게 보겠는데? 좀 이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진짜 이 지금 차가 딱 서 있는데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소형 SUV 탄 느낌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실내가 어마무시해졌습니다. 딱 문을 열었을 때 야, 드디어 들어갔다. 파노라마. 쫙 펼쳐져 있잖아요. 요쪽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요즘 이제 신형 기아 차들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유리에 이제 차음 필름이 들어가가지고 실내 정숙성을 더 개선했다고 해요. 일단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라서 그 편하신 대로 움직이기 좋습니다. 깨알 자랑? 네. 깨알 자랑. 요쪽이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죽이네. 아, 요거 조금 아쉽네. 요거 지금 HUD죠? 네, HUD입니다. 아, 뭔가 싸제로 껴놓은 느낌. 네. 아, 바로 좀 비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통해서만 HUD가 보이고, 요쪽은 그냥 유리예요. 스포티지에는 이거마저도 없어가지고. 아, 이게 없어요? 네, 스포티지에는 옵션도 못 넣어. 옵션도 없어요? 네. 와, 왜 이렇게 너무 하극상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하극상 수준이죠. 아, 네. 왜 그래요? 오, 뭐야? 여기도 화가 났어요? 아니요, 여기는. 네. 어제 제가 얘 기분 좋으라고 씻겨주기까지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고 보니까 살짝 끓쳐 있더라고요. 이거 거의 그냥 썸네일 각인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요. 아, 이거 너무 세 차, 이거 너무 가슴 아프다.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와, 요런데 진짜 작은, 다 찢어졌네, 요런데. 네. 아이고, 이거 우울하다, 우울해. 화나는 것보다는. 네. 연락 없이 그냥 갔다는 게. 연락 없이 그냥 갔어요? 네. 아니, 그냥, 제가 실수를 끌었다. 그냥 문자나 이런 거 남겨줬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좀 화난다기보단 섭섭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걸 딱 치신 분이 갑자기 엄청난 이상형이야. 뭐야! 갑자기.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이제 다시 바뀐 것들이 너무 괜찮아요. 이제 그냥 뭔가 신형차를 딱 탄 느낌이고요. 아,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부츠기어 방식이었다가 이제 다이얼식으로 바뀌었는데 요거 좀 안 불편해요? 전 오히려 손맛이 네. 있어서 좋아요. 아, 손맛이 있어요? 네. 원래 이게 좀 더 손맛 아니에요? 남자에게는? 아, 저는 오히려 공간 확보도 되고 손맛이 있는 다이얼식이 좀 좋습니다. 아, 전완근보다는 손가락 힘? 네. 좋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소형 SUV에서는 꿈도 못 꾸던 건데 서라운드 뷰가 들어갔어요. 아, 이거 진짜 소형 SUV 찾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진짜 중형급 이상 넘어가야 넣어주는 옵션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520i에도 없었어요. 요거만 있으면 주차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기존 오너들이 다시 화장실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연인 손잡이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 차종 아까 모태솔로라고 그랬죠? 네. 연인이 없을 땐 여기를 잡고 가라. 어때? 이런 거 이렇게 잡으면서 여자친구 있는 느낌이 살짝 나요? 아니요. 아니요. 손이 안 닿아요. 아, 손이 안 닿아요? 여기 옆에 긁고 가신 아리따운 여성분 연락주세요. 식사라도 함께. 일단 여성분이어야 돼.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딸까. 디자인이 그래도 소소하게 변신하네요. 네. 네. 누르면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야, 그래도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이라서 열선 통풍 핸들 6가지 다 있네. 네. 아, 진짜 이거 우리 한국인에겐 정말 중요한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옵션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소형 SUV도 다 들어가네. 야, 반자율 주행까지. 내 A8하고 다른 게 뭐야? 없잖아.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셀토스 미쳤는데? 토레스가 진짜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소형 SUV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옵션 다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만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깔 게 없잖아. 뭘로 까야 되지? 가격도 그죠?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스포티지 안 사기 잘한 것 같아요. 밑에 이거 이제 자동 주차할 수 있는 버튼들이 생겼네요. 그거는 쓸 수는 없는 그런 버튼이에요. 멋이에요, 멋? 네, 멋입니다. 여기 오토홀드도 있어. 우와, 오토홀드까지 있네? 그냥 좀 작은 GV80 아니야? 이 정도면? 대박이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솔직히 편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이거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있고. 괜찮아요. 이거 거의 혼자 타시죠?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혼자 탑니다. 아, 뒤엔 거의 아무것도 안 실으시고요? 네. 이쪽 지금 뒷자리 공간도 거의 전기차스럽게 공간이 괜찮아요. 이거 소형 SUV가 이 정도 공간 내면 어쩌자는 거지? 스포티지 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성능 빼고는 거의 이 차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정도면 패밀리카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FL 되면서 여기 이제 C타입 충전기가 이렇게 딱 두 개가 더 들어가 있고, 수납장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건 멋으로? 아, 이거는 회사 선배님이 꼭 사라고 추천해 주셔서. 아, 팔걸이 할 때 여기 눌려서 아프거든요. 네. 근데 요 정도는 달아줘야 이제 눌려도 안 아프고. 네, 확실히 덜 아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바뀐 모습이 뒷좌석이 봐도 전에 거보다 훨씬 이쁘네요. 그리고 위에 선루프는 안 넣으셨네요? 네, 선루프는 쓸 일 없을 것 같아서 사륜이랑 비슷한 이유로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쪽 도시락이 있는데, 야, 이거 밥 먹기 힘들게 났네. 이래, 여기 손가락 힘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여기 이렇게 끈이라도 하나 달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서 당겨야 돼. 도시락을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이쪽에 이제 끈이 있어야 편한 점이, 앞좌석에 있다가도 내가 요거를 잡고 당겨야 좀 편하거든요. 네. 이렇게 팔을 쭉 뻗어가지고. 근데 이게 없으면은 거의 진짜 앞에서는 이걸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도시락 있다는 게 어디예요? 도시락마저 없는 차들도 있는데. 이 헤드레스트는 원래 셀토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차주분이 바꿨대요, 이걸로. 이거 경추가 살아있는데? 네. 편한데 경추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기존 오너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7단 DCT 옵션에서요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옵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비도 좀 좋아졌고 승차감이 통통 거리는 게 좀 사라졌네요, 많이? 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8단 자동으로 바뀌면서요 이 브레이크 할 때랑 엑셀 밟을 때
종목한테 좀 부드럽게 나가요. 기존 셀토스 좀 타봤을 땐 어땠어요? 속도를 올릴 때 네. 확실히 약간 끊기면서 올라간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좀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올라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 타시면서? 일단은 제가 탔을 때는 네. 시내 주행했을 때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고 괜찮네. 고속으로 했을 때는 막 밟아도 15는 나오는데 진짜 연비 주행했을 때는 리터당 18km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비도 일단 괜찮네. 그리고 일단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 터보랑 이제 2.0 가솔린이 있는데 태금 절약이라든지 저 출력 면에서라든지 이 차 거의 200마력이거든요. 198마력인가?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저 같아도 터보를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오, 약간의 이 1.6 터보에 지어 짜내는 이 배기음. 차가 빨라진 느낌보다요. 이렇게 소리 좀 커지고 반응이 좀 빨라졌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사륜을 넣으면은 멀티링크로 바뀌어서 승차감이 더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왜 사륜을 안 넣으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사륜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전륜만으로도 네. 다른 리뷰들 보면 사륜이 훨씬 더 이렇게 승차감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 좋아져서 네.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살인데 네. 어떻게 이걸 일시불로 대단한데요? 돈을 좀 모아서 사신 거예요? 네, 모아서 한 번에 산 겁니다. 기름값은 아직 한 달 안 타보셨죠? 한 달은 안 탔는데 네. 제가 본가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본가가 좀 멀어서 네. 기름은 한 세 번 정도 넣었어요, 지금까지. 벌써요? 네. 유류비는 얼마나 드는 것 같아요? 네, 한 칸 남은 상태에서 가득 채웠을 때 한 주로 6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괜찮네. 네. 그리고 자, 23세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제 명의로 해서 160만 원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싼 편이긴 하네요. 제 친구들로 차 모는 친구들은 네. 이 정도 가격대가 보험료 밑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가능한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제 명의로 했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돈 많이 모아놓으셨네. 회사 일하면서. 네. 그럼 이 차를 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네. 일단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장점 그냥 일단 확실히 그냥 준중형급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개선됐다. 저도 느껴져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FL 이전보다 5mm 정도 늘어났는데 네. 이 5mm 때문에 사실 뒷좌석에서 좀 체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여유 있나요? 네,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중형 SUV를 만들어 버렸어 갑자기. 그리고 세 번째, 내부 디자인 때문에 사실 고민하신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파노라믹도 없었고 네. 디지털 클러스터도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으니까 아마 그 옵션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변속기 변한 게 네. 너무 좋다. 소형 SUV 끄는 그런 막 순체감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중형차 타는 느낌이에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고속도로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은은하게 나오네요. 네, 은은하게 나와가지고 음악 네. 들으면서 가시면은 멋진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그러면 요거 받을 때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계약하고 하루? 하루요? 네. 어떻게 받았죠? 딜러님이 설명해 주신 거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800대 정도를 먼저 생산을 했었대요. 그 중에 한 대를 그냥 제가 구매하겠다고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기존 계약자들은 한 6개월 걸리나요? 네. 이것도 오래 걸리는구나. 단점 뭐가 있어요? 차가 확실히 커진 게 체감이 돼서 약간 작은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샀을 때 모니터링 팩이 없으면은 주차나 이런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차가 갑자기 좀 커졌으니까. 네,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있었는데도.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점이 있다면은 가격이 사실 처음 촬영했을 때는 괜찮은 편이라고는 했는데 네. 풀옵션으로 사시는 분 입장에서 조금은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요 차도 지금 자체가 거의 200만 원이 다 올랐잖아요, 등급별로. 네. 그리고 요 차를 뽑을 정도면은 또 요거 말고도 또 고민되는 차들이 있겠네. 제가 3,400을 했을 때 네. 차값만 기준이긴 한데 스포티지 가솔린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나왔습니다. 성능이라든지 옵션들도 하극상을 좀 했지만 네. 가격도 하극상이네. 네, 가격도 좀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단점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까진 저도 타면서 단점을 느낀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느낀 게 처음 살 때 가격. 처음 살 때 가격이요? 네, 이거 외에는 사실 단점이라고 느낀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처음 그 통풍 시트 넣은 차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 넣었는데도 좀 약한 게 느껴지는 느낌이랄까요, 통풍이? 제가 지금 틀어봤거든요. 통풍 틀었다가 통풍 걸리겠는데? 네? 그래요? 맞아요. 좀 약해요. 틀자마자 뭐가 등이 파스 붙인 듯이 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은은하게 살짝 올라와요. 그리고 요처럼 뭐 캠핑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긴 한데 아직 해본 적은 없고요. 네. 목표는 여자친구 생기면 그때 그때 하는 걸로. 괜한 질문을 했다. 네. 차 사면은 네. 여친 생긴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생겼습니다. 아직 안 생겼어요? 네. 아직 산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생기겠죠. 근데 제가 모태솔로라서 네. 아직까지 살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토레스랑 진짜 좀 비교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 차 좀 상품성이 너무 개선돼서 잘 나온 것 같고 기존 오너분들이 배 아플만 하네요. 자, 오늘 아주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